아래서 좀 이렇게 파트를 나누는 데 있어서 약간 뒤로 밀린 건데, 여기는 공양시 국립여성사전시관에 있는 소녀상이에요. 또 김성기, 김문성 작가님 작품인데, 좀 모습이 다르죠? 예, 이거는 이제 할머니상이라고 해가지고, 일본 성노예 문제가, 이제 성노예가 실제했다는 것을 최초로 증언하신, 이제 그 김학선 할머니 모델로 제작을 한 소녀상이에요. 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자로 해가지고 나를 잊지 마라 해가지고 실제 소녀상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녀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의 모습이 이제 소녀상과 같은 모습이죠. 그리고 이 앞에는 또 나를 잊지 말아요 마세요라는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. 전소미 작가님의 작품인데 처음에 이제 그 소녀상이 50개인가 60개인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. 작은 소녀상이. 근데 지금은 27개만 남았어요. 왜냐?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 27분이라서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치우거든요.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서 보시면요. 그 빈자리가 굉장히 커요. 정말 좀 많은 의미를 그 진짜 바로 앞에 있어요. 바라보고 있어요. 마주하고 있어요. 그래서 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. 그 화정, 고양시 화정이 있어요. 그니까 저희 동네인데.